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제대로 맞붙은 한일 1등. 아니, 김묘성 기자님. 저희가 누차 한일 가왕전 하면 그동안 뭐 1등끼리 맞붙었는데 또 왜 또 새삼 이렇게 1등끼리 맞붙었다는 표현을 쓰는 걸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일 가왕전 자체 탐색전에서 한국 1등, 일본 1등 이미 그 무대를 선보인 바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요. 1대1 라이벌전입니다. 아. 진짜 대결이 펼쳐진 아하. 거죠. 야구로 치면요. 한국의 이승엽 선수와 일본의 이치로 선수가 맞붙었다. 그래서 둘이 야. 대결하면 승자와 패자 그 중간은 없다라고 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게다가요. 오늘 나올 노래들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모두 히트했던 명곡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1등 전유진 양의 오. 무대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 네. 私はなにを知ってたでしょうか平凡だけど誰かを愛し普通の暮らししてたでしょうか時の流れ 任せあなたの胸に寄り添い綺麗になれたそれだけで命さえもいらないわ아, 저도 모르게 그냥 들으면서 눈을 감게 되는 그런 진짜 무대였는데 근데 최재문 교수님 역시 네. 잘하는 사람 뭘 해도 잘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일본어로 노래를 불렀는데도 한국 노래처럼 너무 잘하잖아요. 네. 그냥 우리가 뭐 가사는 물론 자막을 통해서 보긴 했지만 잘 못 알아들어도 음률이라든지 이런 노래 그렇죠. 기교라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전유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라는 게 자랑스러울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전유진 양이 저 무대에 서기 전에 일본 마스터들하고 일본에 오신 관객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마음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얘기하면서 정면 돌파로 일본어로 노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일본에서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마스터들에게도 상당히 큰 호응을 입은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러네요. 근데요 안진영 기자님 아까 김묘성 기자님이 이거 무대 소개하면서 한일 양국에서 다 인기 있었던 노래라고 하는데 시청자분들 나 처음 들어봤는데 이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본어로 불러서 일본 노래인가 싶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어허. 대만 출신 가수 테렌사 탱의 노래인데 이것도 모르시겠죠? 진짜 이름은 등려군. 이쯤 되면 아실 겁니다. 영화 천밀밀의 주제곡을 불러서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가수인데 지난 1986년 발매된 이 노래 무려 200만 장 이상의 앨범이 팔린 빅 히트곡입니다. 아하.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연에서 정말 중요한 게 선곡이거든요. 왜 이 노래를 전유진 양이 선택했을지 보면 일본 오디션에도 이 노래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 꽤 많을 정도로 일본 판정단에게도 익숙한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어필할 수 있는 노래였고 실제로 일본 판정단들은 압도적인 넘버원이다. 지금 당장 한번 더 듣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 노래의 제목이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인데 그야말로 전유진의 흐름에 귀를 맡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디가 저 표현 써먹어야지. 네, 어쨌든. 근데 지금 전유진 양의 선공에 호주면서 앞서 그 일본 평가, 이 연예인 평가단이나 이 일본 가수들도 상당히 긴장한 눈빛이 역력했어요. 저도 긴장한 거 느껴졌거든요. 어허. 그런데 말로는 전혀 긴장하지 않은 자신만만한 출사표를 또 던졌습니다. 어머나? 일본 팀 1등은 현역 10년 차 가수죠. 후쿠다 미라이 씨인데 대결에 앞서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전유진 양 별명이 포항 돌고래거든요. 어허.
내가 돌고래 오늘 한번 잡겠다 이렇게 어머나, 얘기를 한 거예요. 와. 그러면서 출사표를 던졌는데 근데 고래 잡는 거 불법입니다. 포항 돌고래가 잡혔을까 일단 자신만만하기는 한데요. 하지만 네. 일본 팀도 그래도 1등이니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곡을 선곡했거든요. 네. 어떤 곡인지 보고 오시죠. 아하, 네. I love you 사랑한다는 이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네요. 요 노래는 알아요. 노래방에서 많이들 불러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뭐 지금 이제 음배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다 뭐 김연크나 저나 네.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불렀던 노래잖아요. 네. 이게 명곡 중에 명곡인데 사실은 프로포즈용으로 남성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네. 이 노래가 아까 뭐 자막이 잠깐 나왔으면 포지션이라는 유명한 그룹이 있잖아요. 그 그룹에서 불렀던 노래고 네. 이 노래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또 이게 우리나라 가수가 불렀으니까 네. 우리나라 곡이 아닐까 생각하시는데 원곡은 네. 일본 노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일본에서 80년대 일본에서 거의 영웅시대였던 뮤지션 일본의 싱어송라이터의 대표곡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우리 포지션이라는 가수가 불러서 네. 유명해졌고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곡이잖아요. 네. 오늘 이거 미라이 양이 이걸 이 곡을 선택한 것도 결국은 우리나라의 관객들이나 아니 우리나라의 마스터들이 더 많이 익숙하니까 훨씬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이 곡을 선택한 걸로 네. 보여지고요. 그리고 후쿠다 미라이 양은 일본의 아이돌 출신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해석해서 부를 수 있는 능력을 네. 갖고 있는 그런 가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국의 1등이 자존심 대결한 거예요. 그럼 최재문 교수님 솔직히 피해갈 수 없는 네. 질문이에요. 팔이 안으로 굽든가요? 바깥으로 굽든가요? 당연히 안으로 굽죠. 아하. 거기에다 포항이잖아. 네. 해병대. 해병대. 제가 거의 근무했잖아요. 그러네요. 해병 일사단에서. 전유진 양이 정말 돌고래 창법으로 잘 불렀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아하. 저는 고래는 낚시로 잡는 게 아닙니다. 잘못 잡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물론 뭐 손이 안으로 굽는 것도 맞고요. 전유진 양이 더 잘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 네. 결과도 200점 중에 만점에. 전유진 양이 130점을 받아서 한국팀이 압승을 했습니다. 가볍게 1승을 안고 시작한 한국팀. 그렇다면 역시 포항 돌고래는 아무나 쉽게 못 잡아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1등의 매운맛을 보여줬다면 이번엔 2등의 뜨거운 맛도 보여줄 와우. 차례입니다. 이번엔 인생 역전 신화를 쓴 그 주역들이 대결을 펼쳤는데요. 먼저 우리의 마이진 씨의 무대부터 확인하고 야, 오시죠. 네. 미션이 단도신대 구다사
진짜 대박 사건이에요. 마이진 씨가 괜히 현역 가왕 2등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안진용이님 앞서 중간에 일본어로도 부르는데 그럼 이 노래를 일본 분들이 알아요? 네, 실제로 일본 가수들 판정단도 함께 즐기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판정단에 앉아 있는 빅뱅 출신 대성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대성이 빅뱅으로 활동할 때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기 때문에 이 솔로곡 역시 일본인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노래는 놀라운 건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이 만든 노래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두 사람이 예전에 이런 연애 소개팅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있는데 네. 그때 귀선이란 이름을 가진 여성이 있어서 이 귀선 씨 날 봐주세요, 날 봐 귀선이라고 했던 게 모티브가 돼서 만들어진 노래이기도 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 노래를 마이진 씨가 불렀는데 이 노래를 영어, 일업 버전으로까지 완벽하게 불렀죠. 네. 이를 들은 대성 씨는 곡을 뺏길 수도 있겠다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야, 대박 사건. 얼마나 잘 불렀길래 원곡자한테 곡 뺏기 생겼어. 그럴까요, 세상에. 제가 진짜 마이진 씨 좋아하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대가 마이진 씨의 매력을 정말 한껏 보여준 무대였다고 생각해요. 네. 가창력도 기본이고 마지막에 귀순아 사랑해 이렇게 하는 그 연출. 저는 이게 진짜 능글능글한 매력을 표현하는 그러네요, 그 날바 귀순이라는 노래를 정말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런 마이진 씨 무대 뒤에 나온 그럼 이 가수의 노래는 어땠을까 궁금하실 텐데 이 가수 만만치 않습니다. 원곡자가 곡을 뺏기게 생겼다라는 말을 마이진 씨가 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조항주 씨가 목소리 가창력 너무 좋아서 욕심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누구였을지 영상으로 보시죠. 네네. 한국でもすごく有名な曲で 私 자신도 この 곡을 歌う プレッシャーみたいなものは その 表現力を 駆使して 絶対に 勝ちたいと思います. 대박 사건이긴 해요. 근데 김효성 기자님 노래를 잘 부른 거는 알겠는데 이거 혹시 이 노래도 유명한 노래예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First Love라는 곡인데요. 일본 가요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입니다. 왜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요 무려 총 천만 장의 판매가 된 그런 노래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이자 한국에서도 정말 많은 인기를 누렸던 그런 곡인데요. 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른 나츠코 양의 정체가 사실 더욱더 놀랍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요, 나츠코 양이 현재 일본 IT 업계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진짜예요? 회사원이 네. 나왔다고요? 어머! 낮에는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밤에는 가수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휴가를 내고 와서 그래서 한국에서 경연을 펼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좀 아프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가수가 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세상에. 이렇게 경연에 함께하게 됐고요. 이 무대를 보고 우리 한국 판정단들은 가수를 계속해달라라면서 극찬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잘 불렀으면 그랬을까. 자,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에요. 최명건 양 들으실 때는 마이진 씨가 잘 불렀나요? 나츠코, 일본의 나츠코 씨가 잘 불렀나요? 팔이 안으로 굽든가요? 바깥으로 굽든가요? 아, 둘의 실력은 막상막한데요. 아하. 파리 아는 노래를 굽어가지고 퍼스트 러브 쪽이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퍼스트 러브 쪽? 네. 실제로 나츠코 씨가 이겼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시청자들께서는 귀호강 하시는 게 한일 정상급 가수들이 서로 양국의 노래를 서로의 언어로 부르고 막 한다기 되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신기합니다. 어순이 같기 때문에 가사를 번역할 땐 쉬운 부분이 있지만 틀림없이 한국 사람이 낼 수 없는 일본 발음이 있고 일본 사람이 낼 수 없는 한국 발음이 있거든요. 그래, 그러겠네요. 그런 다음에 노래를 부를 때 각각의 그게서 저음을 내는 어떤 구조가 달라요, 이제. 네. 방식이. 근데 그거를 완벽히 습득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즐거움을 지금 한일 가왕전이 여러분께 드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도 기대가 됩니다.